네, 안녕하세요. 제인 박사님입니다. 이번에는 물범 대 휴말을 해보겠습니다. 휴마예요? 아니고요. 사실 아니고요. 뭐야? 왜 이랬다 저랬다 사실 퓨마가 아니고요. 사자 암컷이에요. 암사자. 암사자는 딱히 뭐 막 숫사자만 이제 막 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암컷은 숫사자만 나오던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사냥이 암사자가 다 합니다. 오. 뭐야? 그럼 실제로 만화에서 나온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 힘세고 멋있는 숫사자는 사실 다 꿈이고 원래 숫사자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음식만 받아먹는 애였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가족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아빠예요. 어쨌든 그런 애인데 사냥은 암컷이 다 합니다. 그럼 암사자가 오히려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상대가 확실히 강하긴 하니까. 어쨌든 둘 다 비슷한데 암사자가 네, 어쨌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저번 영상에 그 바다 사자 있죠? 바로 여기죠. 저번 영상 아니고 찌찌찌찌찌찌찌찌 어쨌든 그 영상에 얘가 나왔었는데 제가 실수로 물범이라고 한 적이 좀 있는데 진짜 물범은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미안. 어쨌든 이 물범 대 이번엔 그 얘가 레오파드 물범 레오파드 점박이 물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도 잡아먹는다는 굉장히 센. 오늘 하루만 걸로 할 거예요? 네. 아니 이 영상 찍을 때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오 생각보다 거치네. 어쨌든 시작. 삐.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 붙었다. 오 얼음을 숨기. 오 여기지. 오 실제로 이 정도 뛰지 않아요? 으아 으아 야 죽어졌다. 이렇게 얼음에 숨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냥 나와요. 와 사냥당했다 사망. 근데 어떻게 사냥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죠? 사냥은 뒤집어졌는데도 발등 푹 하고 울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곳에서 네, 아웃됐습니다. 아웃! 와 어젯가만! 어쨌든 레오파드물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나요? 네, 바다 포유류여서 포유류와 비슷하게 자라다가 얼음에 숨어서 사냥업 이렇게 씁니다. 오늘 영상은 끝이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그리고 컨텐츠 아이디어 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